충동? 질? 잡사? 싫어. 안녕하세요. 여자 국가대표 올림픽팀 감독이었던 박세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블랙독이라고 하죠. 네, 블랙독이라고 하는데 검정색의 동물들이 그닥 그렇게 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주어진 검정색이란 게 굉장히 어두운 색이잖아요. 그리고 뭐 한국인은 예를 들면 뭐 저승사자 이렇게 항상 검정색 입고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. 우리 모찌 같은 경우는 블랙에 흰색이 있지만 찹쌀 같은 경우는 올 블랙이고 털이 굉장히 좀 매력 있죠. 모찌 같은 경우는 검정색인데 얼굴이 하얀색으로 약간 눈, 코, 입이 있고 물을 되게 좋아해요. 모찌 좋아하는 거지, 그치? 물 줄기 있잖아요.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좋아요. 난리가 나죠. 됐어, 그만해. 모찌야, 그건 아니, 아니 하지 마. 어우, 날씨 지금 끝내주네. 너 물 또 틀었어? 야, 너 천재야? 찹쌀이는 선천적으로 뒤 슬개골 하고 고관절이 안 좋아요. 장애가 있는 애고 제일 작은데 집에서 왕노릇해요. 자기가 사자인 줄 아는 것 같아요. 너네보다 엄마가 너무 신났는데? 응? 아이고 그랬죠. 아우 바람 꽂네. 아이고 꼬랑네. 꼬랑네.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검정색 옷을 입은 아이들한테는 되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. 검정색은 굉장히 강한 색이잖아요. 이쁘지만 되게 멋스럽고 강인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심장이 뛴다 38.5 더 가까이 캠페인 검정 강아지를 사랑해주세요.